네, 오늘 하락장을 예상하는 전문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상승 2명, 보합장 3명입니다. 먼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태광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ISIC의 한규현 과장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유니테스트를 주목하고 있고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상승장 예상하며 반도체주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는 상승장 예상하면서 ANF 테크놀로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 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사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호석 연구원님, 이틀 연속 조정받으면서 이제 2500선 턱걸이 된 상황입니다. 오늘 장 전망을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선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박스권장 그리고 횡보장이 이제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500포인트가 그 중심이 될 텐데요. 코스피 25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뭐 상하로 위아래로 이제 박스권 횡보를 보이는 장세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이 종료가 됐거든요. 국내 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 한 과반이 넘는 기업이, 과반수의 기업이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우선 이제 2분기에 실적이 나쁠 것이라는 생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던 것은 결국에는 이익 조정이라는 거, 이익을 하향 조정을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상치가 낮춰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실적 호실적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 핵심은 이겁니다. 2분기는 예상치보다 더 잘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반기로 간다라고 하면 실적 조정치 자체가 더 낮춰져야지만 이 부분들이 맞아진다는 거고요.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높아지지만 오히려 이제 실적 전망 자체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하반기 시장이라는 것. 그렇다면 그 안에서 저희가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종목들한테 추려봐야 되는데요. 결국은 지금 당장 하반기 실적이 좋을 종목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하반기 예상 실적 플러스 내년 성장성까지 감안을 해서 종목들에게 좀 종목들에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익 전망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으면서 후퇴하지 않으면서 내년도 이익도 좀 성장하는 종목들이 뭐 자동차라든지 IT 소프트웨어, 의료 장비, 은행 같은 종목들이 업종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포인트를 놓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결국은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 정책 관련해서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뭐 출산 장려 정책이라든지 하반기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이 되면서 자율주행차라든지 뭐 이런 관련된 모멘텀들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 관심 가지는 전략 필요해 보입니다. 네, 코스피 2500선 박스권장 예상을 해주시면서 하반기의 실적 그리고 내년의 성장성을 가진 종목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차장님. 네, 우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시장, 어제의 시장을 봤을 때도 이 반도체나 그리고 그 자동차 어떤 좀 하락세가 좀 예상이 됐지만은 이 하락에 대한 부분이 좀 제한적으로 갔던 상황은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뭐 2분기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우려한 수준까지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경기 지표에 대한 이 경제 지표에 대한 어떤 좀 불안감은 많이 없어졌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떤 거시적인 변수만 지금 있는 상태에서 뭐 시장이 좀 내성이 좀 생기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어제 뭐 미국 시장 봤을 때도 이 반도체 종목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끌었던 걸 본다고 한다면 우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상승세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약간 강보합세 정도는 좀 예상이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보합권장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연구원님.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사 미국의 나사 모델을 기반으로 한 우주 항공청 설립에 관련된 이제 코멘트를 했었거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올 이번 정부에 있어서 정책 모멘텀 중에 항공 우주가 꼭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 주도 우주 발사체 사업에 있어서 엔진부터 발사체 체계 종합까지 이제 전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비중으로 치면은 이번에 발사 성공했던 누리호 전체에서 3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점 굉장히 좀 큰 포인트가 되고요. 결국에는 앞으로 정부에서 우주 산업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수혜가 굉장히 클 것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모멘텀도 현재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의 방산 부분 그리고 자회사인 하나 디펜스를 합병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상과 우주, 주상과 항공이죠. 항공 우주를 모두 아우르는 이제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하나 디펜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해외 신규 수주도 많이 늘어나는 점 생각해 본다면 실적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플러스 될 요소가 많고요. 앞으로 뭐 성장 기대감을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제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은 이성우 차장님. 네, 저는 오늘 태광이라는 전문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뭐 태광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 8.9 이은세 쪽에서의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우리나라 그 조선 수주 같은 경우 7월 달에 전 세계에서 1위를 기록하는 가운데 이 태광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은 좀 많이 높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조선뿐만 아니라 뭐 철강과 이 자동차 쪽으로도의 그런 연결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에서 좀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태광에 대한 그 주가에 대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향에 대한 그 관심이 좀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 조선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가 약간의 그 올해 상반기 때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 저평가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매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좀 관심을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뭐 플랜트 설계나 특히 대관 쪽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 전방 기업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까지도 이 수주에 대한 부분이 태광 쪽으로 이루어지는 현재 모습으로 봤을 때 이 태광에 대한 그 저가 매수 관점을 한번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태광 같은 경우에도 뭐 2분기 영업이익은 74억으로 작년 대비해서도 105%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태광에 대한 어떤 이 실적에 대한 불안감은 많이 없어졌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상반기 신규 수주 같은 경우는 거의 1,270억을 달성했는데 최근 3개년에 대한 그 실적 중에서는 최대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어떤 태광의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갖고 간다면은 태광에 대한 매수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증권사도 목표 주가는 22,000원 이상까지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태광에 대한 그 매수를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광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